모여 계신 분들 아니에요? 멀리 논 주위에 모여 있는 주민들. 아, 이렇게 잘라 놓았으니까 네. 좀 알아봐야 되겠어서. 네. 이거 보라고. 이거 다 이게 지금 이 주다라는 거 이제 다 썼어. 이거 보라고. 아저씨가 제작진에게 보여준 건 밑단이 잘린 채 논바닥 곳곳에 떠다니고 있는 벼 잎들이었다. 이게 많이 잘렸네요. 누가 저렇게 망가뜨렸어요? 그 양만 해도 상당수. 특징이라면 하나같이 끝이 다 이렇게 잘려있어. 칼로 자른 듯 정확한 절단력. 누가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잖아. 무슨 짐승이라나. 잘라서 이제 저걸 그냥 싹 버려놓으니까 처먹도 안 하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5년째 먹지도 않을 벼잎을 배에 놓기만 한다는 의문의 사건. 정말 테러네요, 테러. 네. 더 화나죠. 더욱 이상한 것. 범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주변의 다른 논은 이파리 하나 건들지 않으면서 오로지 아저씨의 논에서만 요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논안이 있나요? 글쎄요. 신기하네요. 행하네요, 진짜 저희가. 피해는 그걸 뭐 어떻게 뭐 말할 수도 없지 뭐. 그럼 50개는 나오는 데서 개 보여. 보통 요새 개 보여. 요즘은 저개 갖고 20개, 30개도 못 한다고. 어휴, 절반도 안 돼. 그럼 뭔 일이지 뭐 농사가 뭐 그러니까 논이 오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 아니에요. 대체 누구일까? 와, 여기 다 끌어왔어. 가까이서 본 피해 현장은 더욱 심각했다. 헌데 물이 많은 데만 지금 유독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서 보기도 그렇죠. 물이 많이 데어진 논 가운데 쪽에 주로 밀집해 있는 범행의 흔적. 그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그곳에서 잠시 건져낸 벼잎의 잔해들만도 상당량이었는데. 수북해요. 아까워라. 혹시 논과 인접한 야산에서 내려온 동물이 아저씨의 눈에 해코지를 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취재 중 논 곳곳에서 포착된 갖가지 동물들. 이곳은 낮밤 가릴 것 없이 야생 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라 했다. 고라니. 이 마을에 동물이 많아요? 많죠. 고라니, 너구리, 뭐 그냥 멧돼지 뭐 엄청나죠. 여기 다 쓰셔나요. 평소에도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종종 있어 왔다는 이곳 농작지. 그런데 그때. 근데 먹질 않았잖아요. 동물 똥인 것 같거든. 이제 피해 지역 근처 논두렁에서 발견된 수상한 배설물. 이 초록색 보이지? 배설물의 색감 역시도 뭔가 벼잎과 관계돼 보이는 초록빛. 논두렁에서. 그렇다면 혹시 이게 똥 같거든요? 똥 저기 뭐예요 이게? 있어봐. 이게 고라니 똥 같은데? 네? 고라니. 고라니 똥이라고요? 예, 고라니 똥. 범인은 고라니? 고라니나 멧돼지의 경우 논밭을 갈아엎고 깊은 발자국을 남기는 등. 그 흔적이 비교적 명확한 편. 그러나 고라니 아니야. 고라니는 그 벼를 안 쓸어. 저게 무슨 짐승인지 알기만 하면 답답할 게 없지. 생전 보도 못한 게 저지르라니까 그러지. 논 농사만 50년째인 아저씨도 처음 보는 범행 방식. 그렇다면 혹시 인근에 사는 사람의 소행은 아닐까? 불안하실 것 같아. 마을 사람 중에 가지고. 아, 사람이 미쳤다고 하죠. 남눈을 가서 이렇게 해요. 저기는 잘못 들어가면 수령이랑 이만큼씩 들어가는데 아니 가고 뜯으면은 저 입구 같은 데 뜯지 왜 미쳤다고 저 속에 들어갔더냐고. 그건 그래요. 5년째 우리무중인 의문의 벼도둑. 일단 사건 현장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 녀석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뿐인데. 장장 나흘간에 걸친 현장 관찰. 얼마가 지났을까? 관찰 카메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뭐지? 개구리인가? 개구리치고 얼굴이 좀 크지 않아? 잠시도 놓칠 수 없는 긴장감. 그때 얼굴 너무 크지 않아? 뭐야? 개구리 아니에요? 황소개구리. 화면 속에서 그 어떤 단서도 포착할 수는 없었다. 진짜 개구리가 큰 것 같지는 않잖아. 그건 아닌 것.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어느 날 논에서 뭔가를 발견한 제작진.
이게 발자국이죠. 네. 이게 무슨 발자국? 논바닥에 찍힌 수상한 발자국. 급히 생태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발자국의 형태를 확인했는데 밟았어요. 이렇게 와서 밟고 지나갔어요. 선명해요? 저기요? 앞발은 발자국이 명확하고 뒷발은 물갈퀴가 발달해 있어서 오리가 밟은 모양이에요. 지금.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 동물? 오리? 그리고 뒤. 강하게 발달한 위의 앞니하고 아래쪽 앞니가 정확하게 마주하면서 그거를 압력으로 잘라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린 면이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아주 깔끔합니다. 이빨로 무는 힘이 강하다? 인근에서 발견된 또 하나. 휴식처, 휴식처. 여기 아예 와서 잠깐씩 쉰 데가 있네. 네, 풀이 다 죽어 있죠, 그죠? 네? 아, 여기는 자주 오는 데예요. 아, 여기 털이 있어요. 털이 어, 있어요? 어머. 이제 알겠다. 뭔지 알겠네,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는 동물의 은신처에서 털까지 발견됐다. 대체 이것들은 누구의 흔적이란 말인가? 무슨 털인가? 피해 규모, 그다음에 형태, 특히 물이 많이 찼을 때만 등장한 거 봐서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던 동물인 뉴트리아가 여기 온 거예요. 뉴트리아? 뉴트리아. 이곳에 뉴트리아가 살고 있다? 뉴트리아라는 외래의 생물 아십니까? 낙동강 유역에 서식하며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일으켜 국내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일명 괴물쥐 뉴트리아. 2009년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퇴치 목적으로 위해동물로 지정한 뉴트리아입니다. 낙동강 일대 김해 지역에만 무려 만여 마리 이상 서식종. 뉴트리아 퇴치에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아, 잡혀 있네. 허액 틀을 놓는 족족 잡혀든다는 녀석. 아, 아니 뭐 저기보다 커요. 아니 이게 유트리아인데 이게 강아지 아니에요? 이게 유트리아예요. 이게 유트리아예요? 큰 거예요? 예. 네, 이게 아마 두더지만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잡아도 끝이 없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가 고향인 뉴트리아는 늪이나 연못에 서식하며 최고 10kg, 최대 1m까지 자라는 초대형 쥐. 진짜 근데 너무 크다. 어마어마한 크기는 물론 사람을 향한 공격성까지. 그야말로 육중한 공포 그 자체. 그런 녀석의 발 모양을 살펴보니 날카로운 앞발과 함께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 뒷발. 아까 딱 맞네요. 분명 세종시의 논에서 확인한 족적과 정확하게 일치해. 세종시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근데? 게다가 맞다도 먹고 없잖아요. 아, 그렇게 밑둥을 네, 다 잘라놓네요. 다 잘라먹어, 여기로 와보세요. 뼈의 밑단 부분만을 말끔하게 절단해내는 범행 방식 또한 아랫니와 윗니가 정확히 맞부딪히는 뉴트리아 특유의 씹는 방식이었는데. 맞네요. 마지막으로 다갈색과 황토색이 섞인 뉴트리아의 털과 뭐야, 똑같죠, 세종시에서 발견된 털의 색상까지 맞아떨어지는 상황. 똑같네. 네,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모든 정황이 뉴트리아가 범인임을 확신하게 하는데 문제는 현재 국내에 보고된 뉴트리아의 서식지가 낙동강 유역 외에는 없다는 점. 그렇다면 녀석은 무슨 수로 이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일까? 커진 건가요?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이 일어난 마을 주변을 수소문하던 그때 뜻밖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트리아 그 저기로 가 있었죠. 하우스로 져갖고서 여기서 밀겠죠. 바로 옆 마을에 뉴트리아 사육농가가 있었던 것. 아, 그래요? 하우스가 습공이 다 이 세종시가 흡입이 되면서 그 사람이 여기를 떠났어요. 떠나간 지가 한 6, 7년 되는 거 같은데. 간판이 있는 듯해 저기. 6년 전까지 2천여 마리의 뉴트리아를 사육했다는 농가. 지난 1990년대 식용과 모피용으로 국내에 들여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인기를 끌었던 뉴트리아 사육.
하나 사육 사업이 쇠퇴하며 야생에 버려진 뉴트리아는 이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괴물 쥐가 되어버렸다는데. 그 뉴트리아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갔어요? 뭘로 갔어요? 여기서 어떻게 지원 나를? 저 근데 그 주변에는 나와 있었어요. 아 하우스 밖으로? 아 하우스 밖으로는 나와 있었다고요. 그런 뉴트리아가 문제의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었던 건 전화번호가 금강이니까 여기도 좀 올라가면요 그 영대리하고 연결되는 그 냇물이 나와요. 물이 있는 곳이 주요 서식지인 뉴트리아에게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은 더할 나위 없는 이동 통로. 사육농가에서 영대리까지는 하천으로 연결돼 있었다. 문제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천적이 없고요. 아이고. 천적이 없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년에 4번씩의 그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영도 1구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